위 내용은 실제 중국 뉴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중국어를 번역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초기에 가장 먼저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몇 개월이 지나 한국은 안정 상태로 돌아왔으며 확진자는 1만 635명에서 2,576명으로 떨어졌으며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염병 확진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곧 바이러스 대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4월 17일 일본 매체에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예측하였다. 말하기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 중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는 노인에게 가장 취약하다. 만약 일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42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동시에 전문가는 지적을 하였다. 지금부터 일본은 호흡기를 사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염이 정점에 이르렀을 땐 85만 명에게 호흡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일본 정부도 즉시 회답을 하였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러야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한편 4월 18일까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9,800명이며 사망자가 200명을 초과했고 오늘 새롭게 491명이 늘었다. 며칠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곧 대폭발이 시작된다는 전조현상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실제 확진자는 9,800명을 거뜬히 넘길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검사하는 사람들은 다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고 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를 안 하고 있다. 또 언급할 만한 것은 일본의 상황이 악화된 후 미국 펜타곤 측도 긴장감이 붙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미군의 가장 큰 해외 주둔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주둔하는 약 3.5만 명의 미군에게 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면 그들도 함께 변을 당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일본의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내용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 대만과 디아위다오를 수복하기 가장 좋을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여기서 디아오이다오는 일본어로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며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군을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업보. 이처럼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은 죄가 많기에 벌을 받는다는 댓글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